옥탑방의 비밀. 지금부터 10년 전, 그 당시 전 옥탑방에서 월세 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 뒤 취업 준비하느라 거의 빈털터리 신세였던 저는 두 달 가까이 방세가 밀린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아래층에 사시는 주인댁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조용히 옥상으로 올라다니며 눈치를 보며 지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습니다. 9시 뉴스가 끝날 무렵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만 밖에선 이런 소리가 들리더군요. 밖은 안에 있는가? 나 집 주인이요. 아, 전 정말 피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어디서 한 잔 걸치고 오신 듯 거나하게 술에 취해 계시더군요. 아유, 자는 거 깨운 건 아니지. 저기 우리 집 사람이 말이요, 총각네 방세가 안 들어왔다고 나보고 가보라길래 내가 왔는데, 아이고, 방세네는 나를 잊어먹었나 여갖고. 어? 죄송합니다. 실은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가 돼서 지금 다시 취직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그 취업이 쉽지가 않네요. 제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월세 꼭 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사정에도 당장 집세를 달라거나 방을 빼달라고 하실까 걱정하며 고개도 못 들고 있는데, 제 얘기를 듣고 계시던 주인 아저씨께서는 또 이러시대요. 아이고, 사정이 그랬으면은 진짜 말을 할 것이지. 아이고, 그나저나 아직 저 취직도 못 얻으면은 언제 직장 댕기면서 또 월급 타갖고 방세를 넣었어? 지가요, 고향집이라도 얘기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아이고, 마련하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고향집이라고 했나? 예. 아직 부모님이 농사 짓고 계신다고 하지 않았어? 예. 아니, 그 나이에 아직도 부모님 손을 빌리려고 그려? 아이고, 박군이 부모님 얘기하니까 아유, 기침에 내 눈이 앞으로 가려놓고 막. 우리 부모님도 평생 자식들 가르치고 먹이느라고 한평생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농사만 짓다 돌아가셨어. 그러면서 갑자기 아저씨께서 눈물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흐느껴 우시던 아저씨께서는요, 아이고, 죄송하네요. 바꾼 내 집에 남은 술 좀 있는가? 내가 부모님 생각을 하니까 속이 상해서 술 한잔 더 하고 싶네. 예. 마침 집에 소주가 좀 남아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렇게 저는 주인 아저씨와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박군도 한 잔이요? 네. 마셔봐봐. 그래, 우리 부모님 연세가 우찌게 되시는가? 예, 어머니는 작년에 70 되셨고 아버지는 올해 80 되십니다. 아이고, 그 연세 힘들게 농사를 지으셔갖고 다 큰 자석 방세나 대신 내주고 그게 뭔 고생이요? 아이고, 참. 그러면서 아저씨는 저희의 한마디 한마디에 서글프게 흐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부모님들은 무슨 농사를 지으시는가? 김 양식을 주로 하시고 간간이 벼농사도 지으십니다. 김 농사? 예. 아이고, 그게 참 먹기는 편해도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농사인지. 아이고, 우리 부모님도 양파에 고추에 벼농사에 생전에 고생 많았고 가셨어. 바꾸는 거 효도야. 내가 못한 효도까지 해야 돼. 아유, 참, 정말요. 알겠습니다. 한 잔 더 하시죠. 그때까지는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저씨께서 저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아이고, 박군 한 잔이요. 네. 아유, 근데 박군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계신가?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왜 그려? 저희 부모님 얘기하며 흔을 껴. 오셨나? 부모님. 살아계시냐고. 살아계시냐고. 전 당황했지만 월세가 밀린 것도 있고 해서 아저씨 비율을 맞춰드리고 잘 모르는 척 대답을 했죠. 예예. 두 분 다 살아계시고요. 어머니는 7순이시고 아버지는 8순 앞두고 계십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럼 다 두 분 다 건강하시고. 예예예. 예, 예. 아 근데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겨? 내 말이 웃겨? 그게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농사? 예. 아이고 그 농사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우리 부모님도 평생 허리 한 번만 펴고 농사만 짓다가 돌아가셨어. 아이고 자네는 요도야요. 농사 힘든 일이요. 그러면서 주인 아저씨는 또다시 눈물 한 가지를 흘리시는 겁니다. 아유, 이 아저씨. 아까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뭐여? 이러다 방금 새겠는데. 아이, 자네 여기 술 안 따르고 무슨 생각하나? 아, 예, 예, 예. 따르봐. 여기 한 잔 받으시죠. 예. 근지 말여. 예, 예, 예. 그 우리 집사람이 방세가 안 들어왔다고 나한테 잔소리를 하고 난리던디. 방세내는 나를 잊은겨? 어? 이건 또 이건 또 뭡니까? 대화가 아저씨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릴 시점 한 시간 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그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실직 상태라서 새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요. 고향의 부모님께라도 말씀드려서 최대한 빨리 반값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그 나이에 부모님한테 손을 보니 못 지겨. 응? 근데 부모님 무슨 일 하셔? 예, 그게 농사 짓고 계신데요. 농사? 예. 아니 무슨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게 김 농사하고 벼 농사 조금 지으십니다. 김 농사? 예, 예, 예. 아이고, 이게 얼마나 손이 많은 가는 농사인데. 우리 부모님도 농사 지으면서 자식들한테 다 퍼주느라 허리도 한번 못 펴고 돌아가셨어. 바꾸는 거, 효도야. 김 농사가 어려운겨. 아. 정말 미쳐버리겠더군요. 그 주인 아저씨께서는요, 그 대화를 한 10번은 또. 아버지는, 이야, 반복한 것 같습니다. 나중엔 저도 술에 취해 꾸벅꾸벅 졸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아저씨께서는. 근데, 자네 아직 집세를 안 넣었다고 그러던디. 아, 지금. 고향집에 얘기해가지고. 고향집? 아이 부모님이 농사 짓고 계신다고 오지 않았나? 에이구, 우리 부모님도 평생 자식들 가르치고 고개를 한평생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농사만 짓다가 돌아가셨어. 아이고. 저요, 그날에 기억은 거기까지밖에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 아저씨께서는 혼자 술을 마시다 집으로 내려가신 듯 하더군요. 그 후에도 전 월세를 내지 못해 주인집을 피해 다녔는데 그렇게 며칠 흘렀을까 그날도 9시 뉴스가 끝날 무렵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 방문 안에 있는 거! 나 집주인이요. 안에 있어? 그렇습니다. 저희 집 주인 아저씨였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마누라가 자네 월세가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해갖고 왔어. 내가 왔네. 죄송합니다. 아직
아, 고향 부모님한테 말씀을 못 드려서요. 부모님? 예. 아, 또 그 나이에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겠다고. 아이고, 자네 부모님 연세가 무지게 되시는가. 예. 어머니는 칠순이시고 아버지는 팔순을 앞두고 아이고, 계십니다. 아이고, 또 손을 벌리겠다고 그러는겨. 김농사 짓지? 아이고. 그 후로도 아저씨는 몇 번도 제 방에 올라와서 도돌이 표 대화를 하셨고, 저는요, 주인 아저씨가 무서워 고향 부모님께 말씀드려 밀린 월세를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저씨의 주정이 무섭긴 했지만, 아, 주정, 이거 주정 아니요. 무섭긴 했지만, 그래도 그 집에 새들어 사는 동안 저에게 김치도 주시고 가끔은 방세도 깎아주셨던 주인집 아주머니와 아저씨, 요즘도 하숙을 치시는지, 지금도 아저씨의 술버릇은 여전하신지 궁금해지네요. 칠성이는 잘 있느냐? 어릴 적 시골 마을 나의 단짝 친구 이름이 칠성이었다. 칠성이 녀석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장난꾸러기였는데, 손머리를 나갔다가 내가 칠성이 바지를 벗겨서 망신을 주었더니 그 이튿날 곧바로 복수전이 시작됐다. 평소라면 귀에 익은 이장님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그날 스피커에서 나온 목소리는 그게 아니었다. 지금부터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말벌 키우는 이 두한 어린이의 6학년 1학기 성적표를 발표하겠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펄떡 일어났다. 저건 분명 칠성이 놈이다. 이 두한 어린이의 성적은 국어 가! 산소 가! 사회 0! 자연 가! 체육 0! 미술 가! 마을 청년회장 결혼식이라 동네 어른들이 읍내에 나간 틈을 타 칠성이 놈이 온 동네에 나의 성적표를 발표하는 거다. 물론 내 성적이 그렇게가 엉망은 아니었고 칠성이 놈이 아무렇게나 지어낸 것이었지만 일단 그 입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뛰기 싫겠다. 하지만 마을 회관으로 뛰어가는 동안에도 칠성이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다음은 행동발달 상황을 발표합니다. 이 조한 어린이는 평소에 연필 따먹기에 앞장서고 여학생들 아이스크림 뒤에 솔선수범합니다. 동네 큰 길을 뛰어가다 만난 할머니는 나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고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일단 뛰어야 했다. 네, 마지막으로 이도한 어린이의 집으로 보내는 가정통신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도한 어린이는 공부도 못하고 학교생활도 엉망이오니 이참에 공부 때려치우고 농사일을 시키던가 모습일을 시키십시오. 숨이 차서 목구멍에서 샘물이 올라올 지경이었지만 난 쉬지 않고 뛰어간 덕분에 마을회관 마이크를 끄고 칠성의 놈을 쥐어 팰 수가 있었다. 아파 이러지마 아파. 야, 내가 이미 아무리 이래도 나도 소문 다 났어. 나 역시 복수를 꿈꾸고 우리 집에서 키우는 말벌을 까만 비닐봉투에 잔뜩 담아가지고 칠성이네 집으로 몰래 기어들어갔다. 그리고 칠성이가 화장실에 들어가길 기다렸다가 변소 안으로 말벌을 풀어놓았다. 이게 웬 말이야. 이거 내 엉덩이. 야, 무슨 벌이긴. 네가 아까 낮에 나한테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이지. 이젠 너 반성 좀 해라. 그날 이후 칠성이는 엉덩이가 잔뜩 부어서 제대로 걸어 다니지도 못했고, 칠성이는 할머니는 고추 떨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라며 나를 보고 눈을 흘기셨다. 너 일로 와봐. 이 정도 매운맛을 보여줬으니 우리도 그 정도에서 화해를 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장터가 열렸을 때 칠성이와 나는 장터 끝머리에 있는 도토리 묵하기를 지나가게 됐는데, 막 쪄낸 도토리 묵이 어찌나 토실토실 먹음직한지 우리는 그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그리고 어차피 돈이 없어 사 먹을 수는 없었고 멍멍감 찔러나본다고 나는 도토리 묵 한 귀퉁이를 손가락으로 콕 찔러보니 쫀쫀한 게 느낌이 좋았다. 아니 이놈이 너 뭐하는 짓이냐? 드르륵 가게 문이 열리며 주인 아저씨가 뛰어나며 소리를 치시더니 순식간에 나의 멱살을 잡았다. 너 이놈이 너 왜 손가락으로 콕콕 찔러?
도토리 목 주인 아저씨는 혀 짧은 소리를 내며 화내기 시작했다. 어디 놈이 못된 버릇을 배워가지고 남의 강에 묵은 띠를 묵으래. 아저씨 혀 짧은 소리는 따발총처럼 이어졌다. 너 어디다 너 이름이 뭐야. 혀 짧은 아저씨가 우스웠다. 우다 유돈발에 아직 정지를 못 데리고 보면 안 되겠다. 무덥구나 이만 무덥구나. 아저씨, 아저씨 잘못했습니다. 어디 무덥구나. 나와 칠성이는 할 수 없이 무덥을 꿇었다. 손들어. 그렇지. 자 그럼 지금부터 따라해. 주인 아저씨는 눈을 내리깔고 나를 째려보았다. 아디는 무구에 뛰드지 않겠습니다. 이놈이 따라해. 나와 칠성이는 장난기가 발동해서 주인 아저씨 혀 짧은 소리 그대로 따라했다. 얼른 따라해. 다디는 무구에 뛰드지 않겠습니다. 다디는 무구에 뛰드지 맙시다. 더 크게 남의 무구에 뛰드지 맙시다. 다디는 남의 무구에 뛰드지 맙시다. 너무 자식들이 왜 내 말투까지 따다해? 따다한 거 아닌데요? 너 안 되겠어. 너네 아버지 누구야? 너네 집으로 가자. 아저씨가 정말 화난 것 같아서 말들을 얼른 고쳤다. 남의 목을 찌르지 맙시다. 남의 목을 찌르지 맙시다. 아저씨는 한동안 우리를 가게 앞에 무릎 꿇겨 앉혀놓았지만 우리는 그냥 그대로 즐거웠고 아저씨가 잠깐 보이지 않는 틈을 타서 계속 낄낄거렸다. 야, 칠성아, 저 아저씨 말투 진짜 웃긴다, 그지? 응? 야, 저 아저씨 혀가 저렇게 짧은데 도토리 목 발음을 할 수 있을까? 그거 어떻게 할까? 도토리 목? 도토리 목 다 돼요?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었어도 진짜 웃기다 진짜 웃겨. 그 시절 칠성이와의 추억은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처럼 내 가슴에 뚜렷하다. 그땐 왜 그렇게 많이 웃었는지 지금도 그때처럼 아무 생각 없이 겁도 없이 눈치도 없이 웃으면서 살고 싶다. 이 마지막 대목이 제일 들어와요 저는. 지금도 그때처럼 아무 생각 없이 겁도 없이 눈치 없이 웃으며 살고 싶다. 아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러면 혼나요. 근데 혼나요. 우리가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진행을 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우리가 진행을 아무 생각 없이 네. 겁도 없이 네. 눈티도 없이 웃으면서 하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유, 옛날에는 진짜 철딱선이들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네. 혼나도 낄낄거리고 웃잖아요. 1953 이거 읽어보세요. 네. 네. 내 친구는요 혀가 좀 짧아요.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를요 아버님 잘 아시잖아요. 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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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른 소라. 재밌어요. 재밌어요. 소라소라 소다 소다 푸르른 소다. 네, 참 동네 그 아저씨처럼 그렇게 인심 좋은 아저씨들이 있던 그래서 예. 그 동네를 누비고 다녔던 어린 시절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정말 그죠? 무덥구도 시끄러워. 무엇에서는 물건인고 올해 여름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내가 일본 여행을 다녀온 지인한테 선물을 받아왔더군요. 아내가 포장을 풀자 손바닥 한 뼘 정도 길이의 둥근 통이 하나 나오더군요. 일본어만 잔뜩 쓰여 있어서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열어보니 하얀 사탕 같은 것들이 주르륵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사탕 아이가 일본 사탕. 에? 아유, 막 그치, 사탕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 전에 보니까 이게 물에 녹여서 먹는 비타민도 이래 생겼던데 혹시 이거 그런 거 아이가 이거? 아, 정 모르겠거든. 우리 선물 준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든가. 아이고, 뭐 그런 것 같고 전하시긴 하나. 됐고 그냥 당신이 한번 맛봐라. 어? 뭐 보면 알겠지. 물론 뭐 봐라. 안 죽는다. 약간 겁이 나긴 했지만 뭐 별 문제 있겠냐 싶더군요. 그 알사탕으로 추정되는 것들 중 하나를 집어 입안으로 쏙 밀어 넣었죠. 그리고 맛을 음미하기 시작했죠. 어떤 너?
이것이 맛이고. 글쎄 이게 무슨 맛이지? 아무 맛도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 있나? 자,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입안에서 뭔가 막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가? 왜 그래, 왜 그러는데? 이게 뭐 커진다, 지금 커진다. 아니, 지금 장난치나, 왜 그래? 이게 뭐 커지는 것 같다, 이게. 뭐라 캐서는 말을 똑바로 좀 해봐라, 뭐라고? 이게 입에 꽉 찼다. 이게 입에서 막 커지는 것 같다, 이상하게 입에 꽉 찬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입에서는 뭔가 자꾸만 부풀어 오르자, 도저히 말이 안 나오더군요. 결국엔 입에 넣고 있던 걸 밖으로 끄집어냈는데 그때 아내가 그걸 보고 하는 말이 이게 뭐고? 이게 그거 아이가 이거 행조! 이 행조 아이가 행조! 그랬습니다. 나 알았어 알았어. 그건 바로 그 전엔 작고 단단하게 굳어있다가 물에 닿으면 바로 부풀어오르는 물티슈였던 겁니다. 사탕같이 생겼잖아요. 동그랗게. 아, 그거. 뭔 일이니. 그것도 모르고 알사탕인 줄 알고 우물댔으니 입안을 꽉 채우며 부풀어 올랐던 거죠. 웬일이야. 이야. 진짜 이거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사진으로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예. 이 통도 이렇게 생겨서 사탕봉처럼. 혹시나 일본 여행 계획이 있거나 일본 여행을 다녀온 분께 이런 선물을 받게 되시거든 절대 삼키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사탕이 아니라 물티슈입니다. 물티슈. 이거 일본까지 안 가도 우리나라에서도 팔아요. 식당에도 몇 번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렇게 저 갖고 다녀요. 핸드백에. 그래서 가끔 물 이렇게 묻히면 이분께서는 저 이 소화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쭉 비타민 이렇게 소화제 같은 걸로 그렇게 생기긴 했네요. 통이 좀 비타민 통 같이 생겼어요. 사람이 참 별 경험을 다 해보네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모르는 게 죄요. 물어봐야 돼. 물어보는 거. 좀 부끄럽더라도 그냥 물어보고서. 그럼. 그거 부끄러워 물론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그럼요. 덕정리의 전통. 1996년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 입대를 할 때 그때 일입니다. 입대하기 전 저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고향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입대 전날 고향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을 안내 방송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어요. 저기 불악에 사시는 여러분 듣고 계시죠? 금일 박신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저 박노남군 아시죠? 그 박노남군이 오늘 군대에 간다고 하오니 지금 즉시 마을행을 앞으로 나오셔요. 정말 착한 동네네. 그러니까 쩌렁쩌렁 방송은 마을 전체로 울려 퍼졌는데요. 그 방송을 들으니 이게 뭔가 싶대요. 이게 뭐디야? 내가 군대 가는데 왜 마을 사람들이 다 해먹고 그려? 이렇게 웬 난리여? 아이고, 뭔 잔치라도 하려고 그러나? 저는 대충 짐을 꾸리고 부모님께 큰 절을 한 다음 마을 회관으로 나갔습니다. 야, 착한 아들이네. 동네가 아주. 나가보니 마을 회관 앞에는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동네 어르신들이 다들 나와 계셨죠. 저는 쑥스러운 마음에 한 분 한 분께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렸는데 부녀회장님을 비롯한 동네 어르신들이 제 손을 잡으며 격려를 해 주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노님이가 군대 가는구먼. 군대 가갖고 착 생활하고 와. 응? 감사해요. 아유, 잘 다녀올게요. 어메, 곧 찔찔 흘리면서 아버지 따라댕기는 놈이 벌써 군대를 가. 아이고, 거기도 사람 사는 데니까 눈치껏 움직이면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이오. 배 골치 말고 건강하게 잘 댕겨와잉. 이게 덕정리의 전통이네. 그런가 봐. 부럽다. 부럽죠. 네. 옆집 어르신부터 저 건너에 사는 용씨 할아버지까지 동네 어르신들이 총출동하신 건지 아무튼 인사를 해도
끝이 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이러시대요. 아니, 이 장은 왜 군대 가는데 지금 어디 간겨? 아니, 몰라, 몰라. 아까 모내기 할 돈에 눈물 보고 문다거든디. 뭐여? 아니, 노내미가 오늘 지금 군대를 간다는데 지금 눈물은 이따가 봐도 되고 내일 봐도 될 일인데 정말로 사람이 말여 안 긁게 봤는데 아주 꽉 맥혀버렸구먼 그려. 그맘때가 모내기 철이라 시골에서는 한창 바쁠 때였는데요. 농사일을 제쳐두고 저를 배웅해주러 나오신 어르신들께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더군요. 근데 아까부터 이장님이 안 나오신다고 호통을 치셨던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또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러면 안 되겠네. 그래, 저 새마을 지도자가, 야,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저는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데요. 마침 새마을 지도자 아저씨가 마이크를 잡으시더니요. 그러면 제가 얻었습니다. 오늘은요, 박 씨의 둘째 박노냄군이 조국을 지키러 저 멀리 떠난다고 하네요. 우리 독정리의 아들 박노냄이가 국방의 의무를 무사히 마치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주도록 해요. 자, 준비. 자, 준비들 됐죠? 그렇게 목청을 가다듬으신 아저씨가요. 글쎄, 이런 걸 선창하는 게 아닙니까? 준비됐죠. 대한독립 만세! 이거였어요? 이야, 와, 그때였습니다. 아저씨의 선창에 맞춰 동네 어르신들이 다 함께 아주 큰 소리로 만세 삼창을 외치는 겁니다. 대한독립 만세요! 마을 사람들 만세! 묻지 말고 같이 해요. 내가 해야 돼.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마을 사람들 만세! 한번 더 해요. 대한 독립 만세! 여러분, 혹시 군대 갈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 만세 삼창을 해주는 마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이요. 저는요, 어릴 때 어렴풋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만세 삼창하는 걸 멀찍이서 본 기억이 있긴 한데요. 그걸 군대 가는 날 하는 건진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막상 저를 애호산 어르신들이 저를 빤히 보며 만세 삼창을 외치다니까 이건 쑥스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만세삼창을 마친 어르신들을 저를 마을 오기 성황당까지 배웅해 주시며 여비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야, 너네 막 군대 잘 다녀오고. 야, 옛다 이거 받아라. 월매 안 되지만 차별도 보태고 만난 것도 사 먹고 형. 아니에요, 어르신. 이건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에헤, 어른이 주시면은 감사해요 하고 받는겨. 늦었다, 어유, 가, 어유. 예, 어르신. 아, 알았어요. 아이고. 너네 입이 잘 댕겨와. 이 고참들 얘기도 잘 듣고 건강하게 다녀와야 된다. 이 저는... 대동네 아니요. 알았어요. 그래요, 가, 올가. 저는 저는 만세 삼창에다 마을 오기까지 동네 어르신들의 배움을 받으며 거창하게 군대를 갔습니다. 훈련소에서 6주간의 훈련을 받은 후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당시 내만 고참들이 재밌는 얘기를 해보라길래 동네 부들의 만세 삼창을 받고 입대했다고 얘기를 했더니 글쎄 고참들이 그게 진짜냐? 그렇지. 그 동네가 어디냐? 독정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뭐 이런 걸 계속 따지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0일 휴가를 받던 날 고향에 돌아와 아버지께 그동안 궁금했던 얘기를 여쭤봤습니다. 근데 요 아버지. 왜? 지 군대 갈 때 말이오. 어르신들이 만세 삼창 해 주시던디. 아버지들도 그러시오? 그래요? 내가 말 안 했냐? 근데 그런 걸 왜 하는 거래요?
아, 그거 말이요. 저기 일제 강점기 때 그 예. 징용 끌려가는 사람들 때문에 시작한 거 아니냐. 그때는 말이요. 한번 가면 못 오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인사한다고 이게 다들 나와서 배웅해주고 그런겨. 아, 그랬시오. 그럼 아버지 때도 있었네요. 아이고 말 말어. 나 군대 갈 때는 태극기까지 형손에 주어졌잖아. 아유, 이게 태극기를 들고 군대에 갔는데 말이요. 이건 뭐 태극기니까 이거를 옷다가 버리지도 못하고. 아니 그렇다고 이게 너도 알지만 이게 갖고 다니기는 좀 불편하냐. 이게 하참 내가 고생했다니까. 옷다 버릴 수 없어 이거는. 군대 가는 날 마을 사람들이 만세 삼창을 하며 배웅해 줬던 그 전통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 저한테 이어졌다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자란 고향은 충북 음성군 원남면 음성군이 아니라 음성군이에요. 음성 충북 음성군 원남면 덕정리입니다. 옛날에는 면소재지로 홀로 떨어져 있어서요. 홀로 독자를 독직마을로 불렀던 아주 유래 깊은 마을입니다. 그렇군요. 80년대 후반에 황금들판을 달리는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KBS 방영되기도 했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음성군 원남면 덕정리 한번 구경 와 보실래요? 태극기 정말 받아가지고 이 편지는 정말 국가가 찡해야 돼. 예.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이 태극기에 대한 마음이 이런 예. 거예요. 이거를 아무데나 버릴 수도 없는 거 가지고 있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이게. 짧고 이야. 이런 이쁜 국민의 마음이 이 편지 다 들어있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우리는 이미 사고 이 문자가요. 덕정리 그 동네 지금도 버스 하루에 세 번밖에 안 들어가요. 진짜? 아직도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9049. 우리 동네도 만세쇼. 당연히 뭐 여비도 주고요. 우리 동네는 합천군 야로면 하림님. 야로면 예전에 편지 한번 왔었어요. 야로면. 야, 이제 저희 기억나요. 야로면. 2398님은 너무 웃기기도 하고 가슴이 찡한 얘기네요. 덕정리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그쵸. 6397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상동 막골 동네에서는 길다. 80년 초반까지 군대 갈 때 돼지 잡아서 성별식을 했지요. 그 정이 우리는 야. 다 철철 넘쳐 흘렀어요. 그죠? 3886. 네. 재밌는데. 이걸 어째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우리 신랑 군대에게 발동 걸렸는데, 아유, 벌써 1000번들은 이미 다 하는 이게 끝나질 않네요. 두 분 책임져요. 나 미국 살 때, 그, 유명한 의사야. 세계적인 의사인데. 네네. 그분은 군대 추억밖에 없는 거야. 대학교 졸업하고. 그러니 맨날 얘기하네. 맨날 만주 군대 얘기야. 근데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 뭐, 1000번, 이건 1000번이고 막. 이해해요. 이해. 네. 이야. 같이 사시는 뭐 죄죠 뭐 들어주세요. 그럼.